문제다린 신혜순입니다. 올해 마지막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이 지난 토요일 10월 16일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총 18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그 18문제 중에서 무려 15문제가 우리 동형문제에서 거의 똑같이 출제되어서 점수상으로 86%의 적중률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형문제를 착실하게 준비하신 분이라면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빠진 세 문제 중에서도 두 문제는 1차 시험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착실하게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그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했을 거예요. 하지만 뭐 문제 다 맞는 거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60점은 넘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동형 문제만 착실하게 했으면 86점 그냥 맞아 가는 것이니까 합격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한 문제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로시간 전망 검사 중 코트리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라고 했죠?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변통이라고 했었어요. 방변통이요. 이 방변통은 방향성은 미미, 그리고 변별성은 미개목, 그리고 통합성은 현계진, 미미, 미개목, 현계진을 쪼개서 그냥 쓰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방향성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변별성 이렇게 쓰면 돼. 미개목 쓰시면 되죠.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 긍정적 태도, 목표 설정을 신속히 한다. 통합성 현계진이죠. 현재의 행동과 미래 결과를 연결시키며 계획 기법의 연습을 통해 진로 인식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 최근에 좀 약간 뜸하다가 이번에 다시 출제가 됐네요. 2번. 직업 심리 검사의 신뢰도 추정 방법 역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문 신뢰도, 문항 내 적합치도 이네 중에서 세 개만 쓰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3번. 부처의 3단계 모델 부처 역시 출제율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죠. 부탐전행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굉장히 대중화된 문제들이었어요. 4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있게 사용하는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 5가지. 이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에 나오면 꼭 이렇게 다섯 가지만 나온다고 했죠.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부 합반 투 이렇게 5개 쓰시면 되고 뭐 여섯 개 나올 거 대비해서 주제화까지 했었는데 나오면 늘 5개만 이렇게 나왔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래서 이 방어기제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 억부 합반 투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정도만. 요거만 그냥 제목만 쓰셔도 되는데 불안하시다면 내용까지 써주시면 아주 완벽하겠죠 뭐. 억압, 죄의식이나 수치스러운 생각 등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억부 합반투 부인은 말 그대로 부정하는 것이죠. 합리화, 정당화하는 것이죠. 반동 형성은 반대 방향으로 형성하는 거죠. 투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의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다. 억부 합반투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죠. 5번에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은 기본적인 A, B, C, D, E, F의 모델의 의미를 쓰시오. 6점짜리 출제됐는데요. A는 선행 사건이죠, 이렇게. 내담자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보통 A 선행 사건 요것만 써도 되는데 이 내용까지 써주시면 좀더 완벽할 것 같아요. 칸이 만약에 넉넉하다면 내용까지 써주시는 게 좋고요. 칸이 그냥 이렇게 A, B, C, D가 거의 붙어 있는 형식이다라고 한다면 요 가로에 있는 내용들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답안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C는 결과죠, D는 논박이고, E는 효과, F는 감정. 역시 많이 나왔던 대중화된 문제였어요.
6번에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우리 동형 문제에서는 다수직업 종사자의 의미 그리고 분류 원칙 이렇게 두 개를 논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분류 원칙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취 수조 이것만 쓰면 되는 거죠. 다취 수조를 쓰는데요. 다수직업 종사자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이 분류 원칙 이 순서 반드시 이대로 지켜줘야 돼요. 순서를 바꿔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은 더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수입 우선의 원칙, 수입 더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이 분류 원칙 순서대로 반드시 쓰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률 역시 대중화된 문제에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예요. 결정률이라고 했으니까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말을 늘려서 좀 쓰셔도 되고요. 8번. 이거. 역시 그 노동 수요 탄력성에 대한 거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죠. A, B 기업의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A 기업의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은 임금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래서 A 기업에 대한 이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B 기업의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을 각각 구하면 돼요.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에 놓고 이렇게 하시면 A 기업은 2.0 나오고요. B 기업은 0.60 나오니까 B 기업이 보다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B 기업의 임금 이상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노동 수요의 임금 교섭력은 이런 식으로 갖다 쓰시면 되고, 이거 전에 나왔던 문제는 아주 똑같이 나왔던 것이죠. 18년도 3회차 문제는 아주 똑같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9번. 홀랜드 육각형 모델에 대한 해석 차원 중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이요. 우린 다섯 개를 다 했어요. 일변, 일전개 해서 다섯 개다 했는데, 세 개만 쓰는 것이니까 세 개, 뭐 간단하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일관성은 이렇게, 변별성은 이렇게, 정체성은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10번.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역시 아주 대중화된 문제죠.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직업 무선택, 미선택,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어리석은 선택. 이넷 중에서 세 개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11번.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역시 많이 나왔던 문제죠. 굉장히 그 대중적이고 지금까지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문제 풀때 어려움은 좀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 개유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생존 개유단에서 두 가지만 쓰면 되는 것이니까 생산단위의 산업활동,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해당 활동의 조업원 수및 노동시간, 임금 또는 설비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이셋 중에서 총 우리가 했던 건 다섯 개까지 했단 말이에요. 생존 개유단.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만 쓰시면 되는 거죠. 직업 상담의 구조화되면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진전 강요라는 게 있었죠. 그 중에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일의 경험,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관련해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사용한다. 교육 또는 훈련 과정. 그리고 여가 시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3번에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역시 동형 문제 8에서 8번 똑같이 있는 문제예요. 규준 참조 검사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규상이라고 했었죠. 상대 평가 목적의 검사다.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 평가 목적의 검사다. 얘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 검사는 검사 장면에 따라 축소, 상황, 모의, 장면, 경쟁, 장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역시 동형 문제, 9회차 10분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축소, 상황, 모의, 장면, 경쟁, 장면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15분. 수포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평가의 종류, 문계, 예전 문계, 문제 평가, 개인 평가, 예언 평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 틴슬리와 브래들리 심리 검사 결과 검토 2단계라고 했는데 이거 20년대 4회차 문제에서 검사 해석 단계 4단계 이게 나온 적이 있었고 약간 변형된 문제로서 심리 검사 결과 검토 2단계 뭐 해석과 이해와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직무 기능 중 자료, 직무 기능에 DPT가 있었죠? DPT가 있는데 이 DPT 중에서 자료에 대한 것이에요. 이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6가지 1차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종조 분수 계기비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종조 분수 계기비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1차 시험을 착실하게 준비하신 분이면 뭐 맞출 수 있었겠지만 여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이거 그냥 다 틀려버려도 상관없어요. 직무 평가 방법 네 가지, 뭐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다시 한번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역시 1차 시험에 나왔던 것이에요. 모른다 하면 그냥 틀려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까지 보시냐고 우리 신혜선 구독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 앞으로도 합격 뭐 이거 뭐 충분히 다 합격하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번 시험에서 그다지 뭐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계속 앞으로도 좋은 일만 계속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올한해 감사했습니다.